예, 지난주에 공동의회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잠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부 예배에 참여하신 10분하고 2부 예배가 끝나고 106분, 총 11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는 목사님, 신임, 불신임, 그다음에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투표가 있었는데 결과는 목사님의 신임으로 가결이 되었고 장로로는 손영욱 집사님, 오경주 집사님이 장로로 피택이 되었고 안수집사는 민성기 집사님으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신임 불신임은 결국 우리 투표 그 몇 퍼센트 그 발표를 안 하기로 돼 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신임 불신임에 거의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당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그 되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신 분도 72표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면 겨우 턱걸이해서 됐고 안 되신 분도 그 턱걸이 조금 모자라서 안 되셨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제가 권면 좀 안 되신 분들의 권면을 좀 드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도 권면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예, 저희가 주보에 보는 것처럼 15일간 성령 충만과 BBS를 위한 기도를 작정하며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 6월 9일까지 저희들 매일 그리고 금요 집회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두 번에 걸쳐서 성령님을 주제로 기도하는데 저희들 금요 집회 요즘 여러분 조금 더 열심을 내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BBS 준비하시는 오은현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기도 부탁하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요약하라고 하셔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는데요. 먼저 온 교회가 하나되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BB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BBS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몇 명 정도 함께 하는지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요. 아이들은 한 120명 정도 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 20여 명, 또 권사님들과 부모님들 10여 명, 그래서 150명이 넘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 제목이 길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예. 나중에 주보에 간단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아예 먼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6월호가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서 2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다음 주까지 마감을 합니다. 황영과 목사님 강의하시는데 꼭 필수로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령집회 황영가 목사님의 성령님 어디 계셨습니까? 또 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에 걸쳐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순장 부부 모임이 6월 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BBS 그리고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또 유아유치부 교사 모의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을 했는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교회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 속에 기도의 불꽃이 부릴 듯이 일어나는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좀 옮기시고 요단강가에 아마 여리고 즈음에서 사역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니고데모도 만나셨고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던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 요단강변 여리고 즈음에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베푼 세례였지만 이것이 문제가 좀 됐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요한도 여전히 세례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문의를 받으면서 아 여보게 당신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지만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그쪽에도 많이 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다가 제자들이 좀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아 보세요. 감탄사가 하나 들어있는데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네요. 여러분, 이 제자들, 추종자들은 사실은 이런 경쟁심이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서 좀 항의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24절에 여러분 지나가듯이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옥에 갇힌 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요한이 갇혔을 때부터 주님은 이제 주님의 시대가 확실하게 시작을 하는 그런 의미로 어떤 경계선처럼 요한의 갇힌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뭔가 사역을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요한은 옥에 갇히는 것이 그의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그는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우리 생애가 마무리되기 전에 좋은 일을 했으면 하는데 요한은 정말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아니 예수께로 다 갑니다. 우리가 지금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할 때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는 나는 그분이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은 것은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또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좀 상해서 억지로 참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 쪽에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인내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요한은 종류가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말 이런 경우에 참는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랄지 몰라요. 하지만 그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비밀은 요한이 고백했던 말이 27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의 비밀, 요한이 이렇게 자유하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았는데 받으려고 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길잡이일 뿐이다. 하늘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경계선을 정해주면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기업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 이상을 넘볼 때 그때 시기와 질투가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이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요한은 그것을 안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를 추종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시절도 있었어요. 당신 그리스도 아니요? 막 이렇게 물어볼 만큼 전국을 흔드는 그런 세례운동을 초기에 그가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되겠어요?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더 가지고 싶어하고 집착할 때 병이 생깁니다. 정신적인 병이 생기고 영적으로 병이 생기고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 딱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기웃거릴 때 피차간에 심란해지는 것, 화평이 깨지고 우리는 요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각 사람의 인생에게 주신 직분과 부르심과 사명과 그 모든 달려갈 길에 대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끌어 당기시듯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거든. 그러면서 요한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를 한마디 남겼습니다. 그가 옥에 들어가기 전에 남겼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이 믿는 기독교 안에서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 속에서도 회자될 만큼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몰약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폐부에 감동을 끼치고 각인이 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회자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으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하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반드시, must,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이 말했던 말의 뉘앙스를 그대로 들으면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경쟁과 시기와 어떤 주도권 다툼에서 자유한 정도의 사람의 어떤 넉넉한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 흥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의 강한 표현보다도 전후 문맥을 조금 더 보면은 더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왜 요한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 3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확실해져요. 31절에서 36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전체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지금 세례 요한의 모든 이야기까지를 다 결론을 정리해서 내린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분은 만물을 위해 계시고 땅에서 난 이들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를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는데 그분은 32절에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는 34절에는 위로부터 오신 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굉장히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이 역사를 어떻게 창조하고 경영할 것인지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깊은 의논을 하시고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진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앞을 몰라요. 뭐 철학을 하든 뭐 어떤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간에 자기 앞길도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의논하셨던 구원의 확실한 유일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절대로 시기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이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는데 어디까지? 옥에 갇혀서 목이 잘릴 때까지 사실은 나는 완전히 그분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저 통이 커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말하는 것이 아닌 이유. 감동적인 말 한마디 해서 우리에게 뭔가 남겨지지 않았다는 이유. 반드시 자기는 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고 자기는 피조물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된다. 나는 그분의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그분의 길을 요만큼이라도 가름하고서는 안 되는 존재다. 우리는 위로부터 받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의 경계선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경외심과 경배와 예배와 경청과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되고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게 모든 인생들 앞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의 마지막 불꽃을 다 비추며 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보내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위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나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모든 족속에게 가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냄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선지자 그 직분이 끝나요. 또 어느 때는 감동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감동이 흐려져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완전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어떤 탁월한 사람들, 모세든 엘리야든 그 누구라도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다 부분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육신하고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시고 계신데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한량 없는 성령의 교통 가운데 아버지와 의논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속으로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또 24절에는 너희가 듣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한량없이 그 말씀과 더불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기 때문에 믿어져서 그 위에 한 절 위에 보면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그랬어요.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서 창세전부터 택한 백성으로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아빠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내 아빠의 음성을 듣는 그 감동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제 때가 됐으니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비밀을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은 또 다른 측면이 있구나. 그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구나. 예수님의 비밀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빛이 왔을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어둠, 죄의 삶이 폭로되고 드러날까 봐 예수께 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앞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의 삶, 죄의 삶이 빛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계시 앞에 폭로되고 드러날까 봐 예수께 오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인데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가 드러날까 봐 주께로 오지 않는 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다가 문득 전에 있었던 여러분 다 아시는 경험을 좀 나누었습니다. 안식월을 한 3개월 갔는데 보름쯤 지나서 한 달쯤 지났나요? 그때 공황장애가 왔어요. 갑자기 공포가 임하는 그런 증세인데 정신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가 많을 때 그런 게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황장애 증세가
꼭 미칠 것 같아. 그리고 막 심장이 뛰면서 막 숨이 그 딸립니다. 그냥 하면서 이 답답함과 두려움이 막 옵니다. 그리고 마치 미친다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막 느껴져요. 현실적으로 모든 세상이 이렇게 빙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영화에서 봤던 꽃 달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여인들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죽음의 공포, 다음에 미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공포가 오니까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주님 앞에 곧 설 수밖에 없겠다. 이제 내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느낌들이 막 닥쳐오니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평소에는 좀 밀어놨던 것들, 내 삶에 정리가 좀 안 된 것들, 누굴 좀 미워하면서도 내가 용서하지 뭐. 또 내가 언젠가 회개하면 돼.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응어리들. 뭐 생각날 때가 가끔 있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들, 그런 내 인생의 죄들을, 밀어놨던 것들을 주님을 이제 곧 얼마 후에는 내가 만날 수도 있겠다, 내가 임종이 가까웠구나, 이 죽음의 공포가 느껴오니까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회개를 했어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회개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느끼니까 가장 심각한 건 해결되지 않는 죄를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 이게 얼마나 절박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교인들은 공황장애를 한번 겪어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회개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절대 미치지 않고 절대 죽지 않아요.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감추려고 빛으로 가까이 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한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볼 때에 아, 우리의 삶은 이 주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가는 비밀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봐도요, 정말 상담을 몇 개월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그게 극복이 돼요. 금방.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성령 충만하신 주님,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주님,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며 행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했으면 나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라지는 방법이 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임종했을 때 주님은 본격적으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체면, 내 고집, 내 계획, 내 염려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몰두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안 하셔요.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해봐라. 네가 스스로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봐라. 더 그물을 내려봐라. 더 고민을 해보고 인생 염려를 다 해봐라. 내가 네 안에 왕으로 있음에도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통치를 받지 않고자 하고 스스로 애쓰며 살아가고자 하니 계속 해봐라. 내가 기다려보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신 어마어마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정도의 입장에서 자꾸 그 길을 막고 자기 명예를 더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끼욱거리고 당신 그리스도 아니요? 그럼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우리를 통한 사역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말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세워야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흥하여야 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이 경계선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하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의지력으로, 여러분의 인생 경험으로 그리스도인의 산상수훈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은 명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어느 정도 십자가의 깊이로 완전히 영원히 죽어야 되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길을 열어드려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어떻게 사셨는가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처음 받으셨을 때에 표현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는데 그 표현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뜻은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내 고집을 부리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자 싶어서 굉장히 애쓰면은 기다리셔요. 그런데 내가 나를 딱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한량없으신 충만함에 힘입으셔서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고자 해도 내 고집, 내 정욕, 내 생각으로 고집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 영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야만 하고 하나님 그 선하시고 그 사랑과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이끄소서.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야. 이거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런 욕심을 갖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주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통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가장 악조건이 있는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광야로 처음에 가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우린 항상 잔머리를 구리기 때문에 가장 편한 곳, 적절하고 좋은 곳을 택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 갔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확인하고 5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인생 임종하는 거예요. 세월을 너무나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요. 너무 힘든 곳이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따라가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최악의 조건, 최악의 대상, 악한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이기면서 나머지 모든 생애의 우선순위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됩니다. 인간적으로 욕심과 두려움과 계산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주님은 시험받고 나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권면할 때 인간적인 상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대상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고 최악의 인물들 만나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하신 주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내 스스로 해봐라 실패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성령 충만하신 주님이 내가 그분의 길을 가로막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한 15일 정도 간절히 구하면,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우리가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15일간 금요 집회 두 번, 성령 집회 두 번, 또 15일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헛수고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심으로 권세로 그 지혜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필요하면 주님 은사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명철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 15일간 성령 충만의 기도가 우리 속에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자비의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맡깁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